최근 우리 동네 예체능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 이시영. 배우 활동을 잠시 쉬며 프로복싱 선수로 활약한 운동의 귀재입니다. 이번 우리 동네 예체능 양궁편에서도 발군의 활약을 펼쳤는데요. 그런 그녀가 이번 우리 동네 예체능 폐지에 안타까운 심정을 고백했습니다. 이시영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호동시영 사이 좋아요, 호동 오빠가 장난치고 그래도 다 받아주시고 더 해도 된다고 해주시고 덕분에 티격태격 하면서 정말 즐겁게 양궁하고 있어요. 끝까지 화이팅 우리 동네 예체능 화요일 밤 11시. 나 홀로 폐지 반대 폐지하지 말그램. 살려주라그램. 아직 할 게 많다 아이가. 호동이 화이팅. 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바로 아래 사진인데요. 히읗히읗. 이시영은 양궁편을 시작하면서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내내 연습을 하루도 빠지지 않는 열정을 보였다. 심지어 제작진의 도움 없이 스스로 양궁 연습을 할 코치와 연습 장소를 섭외해 밤낮으로 연습을 했고 심지어 양궁대 잔치 당일엔 이시영이 자신과 연습을 함께 했던 고등학생 양궁 선수를 촬영장에 일일 코치로 직접 섭외해 열정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지난 2013년 4월 방송을 시작으로 3년 6개월 동안 안방극장에 스포츠의 즐거움과 건강한 웃음을 전달해 주었던 우리 동네 예체능은 2016 양궁대 잔치를 끝으로 시청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얼굴만큼이나 마음씨도 고운 이시영 씨 얼마 전에 요식업계에 있는 사업가와 열애 기사도 났었죠. 이쁜 사랑 갖고 나가며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